아, 선생님, 왼손 두 번 나왔어. 이게 나왔었다고? 이거 두 번 나왔었다고? 야, 나 이걸 못 봤네. 아, 실시간 처음이에요. 어서와요. 카카오톡 어디냐? 은비님, 완전 잘하고 계세요. 미쳐버리겠어. 잠깐만, 바탕화면 이쪽에. 그리고 이런 거. 아, 저는 지금 성대결절 걸려서 말 많이 하면 안 돼가지고 마스크 썼어요. 좀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갬블러님 어서 오시고요. 다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업 한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이요? 오늘도 8시, 거의 8시 조금 스타트 했으니까 12시에 종료하겠죠? 그리고 게임 한 게임, 한두 게임씩 치고. 네, 영민님 고마워요. 그 전자녀 사진을 또 바꿀게요. 뭘로 바꿀까? 뭘로 바꿔야 되나? 그냥 저 사진 잘 나온 거 하나만 바꿀게요. 두께씨 사진 수정하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사진은. 진짜 사기적인 사진으로 바꿀게요. 욕먹을 것 같은데? 아, 잘리려나? 됐나? 자, 이제 그 풍이 오면 풍이 오면 사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님 구독 감사합니다. 클레어 어서 와요. 이기신 칩스만큼 저희가 2,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후원을 하는 겁니다. 수영복 사진이 없어 오빠. 팔 아직도 아파요. 미치겠어요. 아, 이 헌혈 간호사들 진짜 틈틈이 전화 오더니 이제 좀 질렸나 봐. 괜찮으세요? 아직도 아픕니다. 그러면 치료 다 끝나고 전화 주세요. 네, 끝났어요. 자, 매너 채팅 안 하시는 분들 바로 강퇴당합니다. 아, 마스크요? 아무랑 닥쳐 너는 닥치라고 했니 안 했냐 클레어. 에, 우진님 어서와요. 열돌대빵님 어서와요. 100알 플레이하고 100알 이상 이기셔야. 에, 125알 따야 참가비까지 도로 받고 이제 본전이죠. 4시간 재밌게 논 거예요. 바로 강퇴시켜야지. 아, 유튜브랑 아프리카 같이 보고 있어요. 채팅할 때는 우리 아프리카로 해주면 바로바로 소통이 되니까 좋고, 제 방, 그러니까 리플레이 볼 때는 유튜브가 좋고. 8각이면 타수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예요. 911명이 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181개밖에 없어? 네, 대주님 어서와요.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광경오빠. 아, 좋아요 700개 안 눌러주면 유튜브 방종해버려?
아, 오빠, 어제일 때문에 내가 참아, 그 유튜브는 내가 조금. 아, 오늘도 생기 넘쳐요? 니지 오빠 좀 깜짝 놀라서. 고마워요. 미인이라, 빈말이라도 미인이라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오빠. 클레어를 그렇게 봤단 말이야? 쿠르나 있니? 니가 뭔데 팬이라 그래. 숙청광이님 어서와요. 안녕. 클레아, 나 사진 바꿨어. 풍좀 보내봐. 아, 클럽마다 다르기도 다른데, 저희 방송에서는 30점이 23점, 21점 같은 경우 20점까지는 알따를 잡아줬어요. 저희 방송은 고점자가 하점자를 좀 후하게 받아주는 형식으로 해서요. 아, 안 돼. 어제 일 있어갖고. 어제 방송 봐봐요, 오빠. 782호님, 어서와요. 클레오 오빠 욕했다고? 12시 돼야 풍싸? 쿠르나이님 별풍선 어디, 돌 씨, 역행 중인데 가가지고, 별풍선 역행 짜리 갖고 있어요. 딴 데다 다 쏘고, 여거 갖고 그냥. 그냥. 쿠르나이님, 오도깨풍 감사합니다. 클레한테 얘기할 때랑, 다른 분한테 얘기할 때랑 다르지. 아, 어제 다 봤어? 아유, 종동님 고맙습니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잘 오셨어. 사진 봤는데 별로야. 이상해? 이상해. 너 이쁜 거 올린 거지? 어. 너안 이뻐. 안 이뻐. 야, 너 사진 봐봐. 내가 봐줄게. 너, 어? 너 누가 이쁘대 그거? 어? 누가 이쁘다고 했어? 시청님. 아. 아, 진짜. 누가 예쁘대? 이거 보는 눈이 틀려요, 이렇게. 자기는 이쁜 걸 올렸는데, 이쁘다고 안 하니까, 민망해서 나가는 거야. 아이고. 저요? 바깥에서, 광합성 하나 하고 왔는데요. 시골 아가씨 같은데. 그러니까 시골 아가씨 서울에 지금 큰가방 메고 공치러 온거 같잖아. 보는 눈이 틀려요, 쿠르나이님 진짜 남자랑 별풍선 여자랑. 50이게 땡땡 쌉싸비우스. 자기 야 뭐야 시골에서 큰가방 메고 백화를 맨 다음에 성경한 거 같아. 아, 귀엽네, 귀여워. 저는 거의 뭐 엽기 사진에 속하는 거지. 쿠르나이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유, 크루나인이 감사합니다. 심하게. 쪼갱풍을 쏴주시네. 서울역 앞에서 인증샷. 소우0329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소원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46번째. 아. 이뻐! 이쁜데, 여기하고 좀안 어울려, 쪼갱. 이쁜데, 여기하고 좀안 어울릴 뿐이야. 어묵꼬치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감사합니다. 어묵꼬치님. 아. 사실 이쁜 거 많잖아, 쪼갱. 하루에도 뭐 100번씩 사진 찍는데, 이쁜 거 많잖아. 자, 우라,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짧을 수도 있어, 이러면. 짧게 되겠지? 되겠지? 아, 나이스.
아니. 아. 희망이 지모 사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심파급 배우해라. 샤샤샤. 심파급 배우해라. 알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뭐라고 그랬었어? 뭐야 갑자기 없어졌어. 채팅이 갑자기 없어졌어. 아 저희는 당구장 사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중에 당구장 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지금 여기 누군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치시는 분 누구라도 두께씩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잖아. 두께씨가 지금 두께씨 다 여기가 있으니까 두께씨 다음이 손깨수 선생님, 모험님, 독불장군님 이렇게 다음 순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이거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뭐 등짝에다가 이렇게 A4 용지로 해가지고 두께 씨 이렇게 적어놓고 치라고 할까요? 아유 당연히 엄청난 선수죠 장동준님. 그런 뻔할 뻔짜에 그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뭐 아 김영주 선수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 배울 게 아직도 많아요. 이런 걸 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 뻔할 월드컵 2연패를 뭐 고스톱 쳐서 우승했겠나요? 엄청나니까 우승한 거지. 유튜브 나연언니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자자 쪼갱님 이뻐요. 쪼갱아 그것 때문에 별풍선 많이 받았다. 웃긴 걸로 다시 하자. 촌스러운 거 굉장히 촌스러운 걸 하나 더 올리자 쪼갱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다음 분에 나오시는 분이 두께시 다음 손깨수 선생님, 그리고 모험님, 독불장군님, 더 올릴까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아 당연히 엄청난 선수죠 장동준님. 뭐 세계 선수권 월드컵을 뭐 진짜로 운 좋아서 우승했겠어요. 아, 좋아요. 자 키스 두껍게 이쪽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내공을 길게 가야 되는 겁니다.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에라야. 야 이거 되면 진짜 운 좋게 튀는 총이네. 18개 땡 큐쌉사 비우스. 쪼갱님 사진 포샵 알려드려요 키키키. 아 미신공장 공순이 스타일.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쪼갱이가 이렇게 치마 입고 이런 복장을 잘 안 입어요. 쪼갱아 너 며칠 전에 그 결혼식장 친구네 갔다 온 복장 있잖아. 그 복장 이쁘던데 그걸로 가자. 들어와봐 쪼갱아. 들어와봐 내가 알려줄게. 들어와봐 쪼갱 들어와봐. 사법부근조님 별풍선 52개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두께씨 화이팅. 아 장동준 선수는 그 선수는 엄청난 선수죠. 언젠가는 세계 챔피언을 할 것 같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선수죠. 스트로크가 예사롭지가 않고 이런 집중력이라든가 저런 집요함이 엄청나죠. 일단 장동준 선수는 집요함에 대해서는 세계 챔피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 쪼갱 들어와봐. 자 짱골로 들어간다.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투쿠션 이렇게. 회전장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이렇게 한시 방향만 줘도 됩니다. 한시 방향. 그렇죠. 조금 짧을 듯. 밀리는 모양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내공이 짧아지는 거. 아 왜 자꾸 불러? 핸드폰 갖고 와봐. 아이씨. 핸드폰 갖고 와봐. 그저께 입었던 그거 있잖아. 단체 카톡에 올렸던 거. 별풍선 27개 땡 큐쌉쌉 유스. 아우야 진짜 이쁘게 잘 나왔는데 여기에 올릴 건 아니야.
나 진짜. 아, 니저풍 감사합니다, 사범님. 나중에 해커 얼굴 공개했을 때 엽서 내가 진짜 다 올려버릴 거야, 진짜. 어디 얼굴 못 돌아다니게. 갖고 와봐, 내가 올려줄게. 기다려, 조심히 나가, 지금 엎드렸으니까. 갖고 와.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너무 사기 같아가지고. 아니야, 그런 게 예쁜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어, 그거 올려. 아, 이건 봐. 너무 아, 이런 거 이쁜 짓 하고 찍었는데, 뭐 이런 거. 아, 올려. 잠깐만! 아니, 그렇게 올려면 안 되잖아. 왜? 아니, 왜? 괜찮았는데? 아니, 잠깐만. 아씨. 아, 가급적 저렇게 짧은 거는 저기...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올릴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걸 뺀 건데. 아, 해커 개진상이네 진짜. 낚싯대라니. 낚싯대가 아니지. 큰대지. 간혹 지하철 가면은 낚싯대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고기 잘 잡았냐고. 아이씨. 자, 한 개만 보내보세요. 한 개만. 여러분 업데이트된 쪼갱 사진을 보기 위해서 한 개만 보내주세요. 예전에 찍었던 그 아까 전에 올렸던 사진은 자기 좀 날씬했을 때 올렸던 거고. 유튜브 나연은 어. 아, 잘 나왔네. 사진이 좀 쬐끄만 게 아쉽다. 이쁘게 잘 나왔네. 이쁜 짓 하고 찍었네 지금. 크루나이님 별. 그렇죠. 이쁘잖아요. 그죠? 이게 낫잖아. 훨씬 낫잖아. 아까 뭐냐고 큐가방 메고 앞에 흰백 하나 맨 다음에. 초록색 치마에 여기 가운데 짠 맨 다음에. 아까 건 너무 웃기다. 별풍선 10개 바닥이 있잖아. 이거 집에서 찍은 거지 쟤는. 우유권 좋다. 좋네. 야, 별풍선 막 올라온다. 아, 요건 좋다. 막 올라오잖아. 완전 다른 사람이죠 아까 거하고. 야, 진짜 보는 눈이 이렇게 틀린 거야. 이쁜 저런 사진을 아까 것도 이뻐 쪼갱 그런 걸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쁜데. 낚시 채널 보라. 감사합니다 전행성님. 아, 나이스. 코리아 슈퍼보다. 예, 길 좀 찍어 드릴게요. 자, 20을 쳐야죠. 우라를 쳐야지. 코너로 들어가는 이쪽 25 맞으면은 안 맞으면은 뒤로 맞을 수 있고. 내 두께는 얇은 두께, 얘를 얇은 두께라기보다 얘를 여기 붙여놓은 상태에서 내공이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25. 회전력은 1시 방향 다 주시면 됩니다. 저기 보내고 칠 수도 있지. 저렇게 확실하게 잘 회전 살려가지고. 아. 자, 빵추레이션 왔다. 이거 깊숙이 들어가면 되겠죠. 얘를 일적으로 얘 키스가 얘는 이쪽으로 가고 내공은 빵꾸를 쳐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가게끔. 이거 두껍게도 가능하지. 저게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어요. 구멍이 쬐끄맣기 때문에. 메트롬 형님 안녕하세요. 방송 시간 외에는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끝나면은 나가서 밥 먹고 한잔하고 자죠. 자, 더블 괜찮다 이거. 하코 친다는 느낌으로 치는데 회전력이 좀 빠지니까 여기서 원 쿠션 빼서 치면은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야, 이거 좋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쳐야죠. 회전력을 학구 친다는 느낌보다는 회전력을 좀 뺀 느낌. 그리고 두께를 일적구를 얇은 두께라기보다 저 정도 두께, 저 정도 두께를 쓰면서 회전력을 좀 빼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긴 칩수에 따라서 한 알당 2,000원씩 계산을 해서 드립니다. 야, 이거는 이쪽으로 치기에는 키스가 걸려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못 치고 키스 열로 빼고요. 내고 코너로 넣어서 원코, 투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열로만 안 빠지면 돼. 그렇지 그렇지 좋다. 딜이었다 광풍녀. 아 실력 나오네. 네, 사장님은 따로 있죠. 좋습니다. 똥돌이님 별풍선 100개 땡큐. 똥돌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우스 100개 감사합니다. 야 이 공도 한 번 더 더블로 가자. 묶고 더블로 가.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혹은 포 쿠션까지 그 치시는 게 아니야. 그 더블로 이 오마우시보다는 저 더블이 한 3배 정도는 더 쉬울 것 같네요. 한 5배 정도는 쉬울 것 같네요. 자, 이거 뭐 숨도 쉬지 않고 바로 엎드리네. 이거 뭐 이거 바로 칠 수 있다고?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자, 마이는 여기 일단 치는 순간 열로 날아갔어. 이 공이 열로 날아가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어디 있을까요? 과연 여기 아닌 이상은 없겠죠. 진짜 잘해봐요 여기. 그러니까 원쿠션까지 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원쿠션에 공을 맞고 1접구 원쿠션까지 이렇게 많이 옆으로 퍼지는 거죠. 아, 두께비는 어묵꼬치님 리저풍 감사합니다. 시각끼리 유스 쳐서 이 안으로 알다마를 맞은 척 가면서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빨간 공과 키스는 안 나면 돼. 여기서 질이었다. 야 박수 한번 쳐줄게 두께비. 이건 잘 쳤다 진짜. 시다는 약간 전화구성이죠. 전화구성 뭐 나머지 2점? 아 이번 한큐 3개 뭐 있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갈 수가 없지.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쳐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렇지 뒤로 갔다가 여기서 회전이 얍! 에이 기대한 내가 정신이지. 저런 게 어려워. 회전을 다 주고 치기에도 짧을 것 같고 회전을 안 주고 치기에는 지금처럼 빳빳이 쓸 것 같고 두께를 약간 좀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저거는 편한 두께로 가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 자 여기서 짧을 것 같은데 여기서 늘어지나요? 아 맞았다. 자 빨간 공 붙어버렸어요. 이거 만약에 빨간 공 초이스 안 하고 흰 공 초이스 하면은 그냥 줄 초상 나는 거예요. 줄 초상. 줄줄이 초상이에요. 그래도 우리 숨기 선생님이 여기서 각을 재는 거예요. 여기. 자, 시각기로 치는 게 아니라 원 쿠션, 투 쿠션. 일단 열로 보내놓고 여기서 뭐 이렇게 들어가든 뭐 이렇게 들어가든 왔다 갔다 들어가든 일단 보내놓고 가는 거예요. 앞에 떨어지니까 더 짧겠죠. 참 어렵죠. 송키스 선생님이요. 그쵸, 정강 가죠. 야, 진짜 도신이랑 도신 그 영웅봉사 이거 부금을 못 트는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알죠? 그 부금. 도신 부금하고 예? 영웅봉사 부금.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 아프리카만 틀면은 그런 거 틀어도 되는데 유튜브 때문에 추억이 된 부금. 야, 야이 자식들아 내가 젊었을 때 주윤발 닮았다는 사람이야 이 자식들아. 원쿠션? 투쿠션?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각보다 깊숙이 가든가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트는데 회전력을 잘 줘야 되든가. 너무 많이 주면 또 짧잖아. 그렇지 지렸다. 아 길어. 이게 참 어려워. 오 되나요? 길겠죠? 아, 제 입으로 부금 연주?
빠라바람 빠라밤밤밤 빠라바람 빠라밤밤밤밤밤밤밤 빠라밤밤밤 빠라바라. 야, 지렸다. 야, 이 자식들아, 내가 그 유명한 올릴까다. 응? 야, 부금 틀어주니까 바로 나오네. 온몸에 소름 나서. 또 한번 해달라니까 바로 해주잖아, 또. 해달라니까 해주잖아. 창피했어? 쪼갱? 내가 창피하니? 아우, 현우 알죠, 현우. 착한 동생이죠, 현우. 지금은 몇 년 전에 선수 들어갔잖아요. 선수 생활 잘하고 있죠. 노래도 제가 웬만하면 해드리는데, 노래는 제가 단구로 치면은 21점이기 때문에 안 해드려요. 횡단은 여기, 안 내려간다고 해야죠, 안 내려간다고. 자,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키스를 잘 빼야돼. 키스가 너무 많이 걸려있죠, 이게. 그쵸, 여기서 키스가 너무 많이 걸려있죠. 이게 안, 내공하고 안 나더라도 여기서 1적구랑 두툼하게 치면은 1적구랑 날 것 같고, 얇게 치자니 얇게 쳐야지 이게 내려와서 여기서 날 것 같고. 그래서 저 힘 배합하고 회전 양으로 인해서 많이 키스를 빼죠. 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우, 그 서울 사는 장동준 알지?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집요한 걸로 유명해. 굉장히 집요해. 짜증날 정도로 집요해. 아, 나이스. 야, PPP 좋고요. 이거는 거의 맞아 있는데 다음 공이 어떻게 쓰나만을 봐야 돼. 좋잖아. 빨간 공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위에다 갖다 놓는 포지션 플레이어. 대그 맞아 있잖아, 이거는. 아, 좀 너무 세. 그래도 잘 맞아. 이적과 잘 맞아 주면 돼. 이 정도 괜찮아요. 이적구가 좀 잘 맞아서 다행이지, 저 좀 잘못 맞았으면 이적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공이 여기 서 있으면 쉽게 막상이 없어요. 자, 우라를 치는데 회전력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있죠. 5 쿠션으로 친다는 얘기죠. 5 쿠션.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회전을 주고 회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어? 뒤로 된다고? 이 공이? 된다고? 야, 뒤로 되네, 이게. 야. 인천 연합회장 이혁재님은 몰라도 연예인 개그맨 이혁재님은 알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강서구의 정훈이는 내가 잘 알죠. 정훈이는 그 어슬어슬대는 어슬핵이 있어요. 35점. 요즘 올렸더라고.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갔다. 여기서 이렇게 못 보내잖아, 얇게를. 두께를 좀 써서 보내야 되잖아. 두께 좀 쓰고 회전력은 그러면 많으면 안 되겠죠. 들어가는 내려가는 입사각이 있으니까 뺀 상태, 조금 뺀 상태에서 둥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넘어갈 수가 있지. 지금 원쿠션까지는 자리가 맞았잖아요, 그죠? 원쿠션까지 갔는데 여기서 회전량이 이렇게라도 들어가면 빠져요. 저런 거 회전량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거의 안 들어가는 무시보다는 조금 주는 느낌팁. 무시도 어떻게 되면 무시도 될 수 있는데 의무팁이라고 그러죠. 의무적으로 조금 팁은 줘요. 왜냐면 혹시라도 무시 들어가면은 얘가 짝짝짝이다하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걸리더라도 안으로 혹시나 빠질 수도 있어요. 정순해죠. 순해. 순해형과 연성형은 인천에 잘 알죠. 자꾸 누구 아냐고 자꾸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자, 여기서 이거는 키스를 열로 빼고요. 이쪽으로 빼야 돼요. 이쪽 내려가면은 키스가 다 걸려.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 두께는 무조건 아닌 거야. 무조건 이 키스로 빼야 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너무 또 이게 얇게 가면은 내공이 올라오다가 키스가 있어. 그래서 짜증나니까 그냥 빵꾸를 쳐버린다. 그래도 여기서 키스가 또 걸려있어. 잘 빼야 돼요. 얍! 어우, 빠졌어, 빠졌어. 야, 나 진짜 몸 살벌하게 써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씨, 안 들어가네. 야, 내공이 길었기 때문에 좀 키스가 안 났네. 저거는 오랄레즈 쳤어야 되는데. 강서구 인사장도 하나. 강서구 인사장 알죠? 강서구 인사장. 그 임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그 사장님을 알면 되잖아요. 예, 용유 형님 알죠? 예술구 잘 치시는 형님이잖아요. 알죠? 웬만하면 다 안다니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아니까. 당구 잘 치는 유명하신 분들은 다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아마추어도 잘 치신 분들 웬만하면 다 알아. 몸신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몸신에도 때문에 내공이 조금씩 염력이 들어가가지고 안 맞을 곡도 맞아. 그래서 몸을 잘 써야 돼. 그리고 또 좀 불쌍하게 쓰면 쓸수록 더 염력이 잘 통해요. 이왕 쓰는 거 좀 불쌍하게 쓰세요. 야, 당구는 모험이다. 노란 공, 야, 빠졌어. 봐봐. 몸 썼잖아. 지금 몸 쓰니까 좀 빠진 거라고요, 여러분. 몸 안 썼으면 그 키스 안 빠진다고. 몸을 써줘야 돼. 몸 안 쓰면 안 돼. 자, 학구. 자, 여기 얇게만 치면 돼, 얇게만. 이거 얇게 치면은 원 쿠션, 투 쿠션 쳐서 얘가 30선 맞더라도 이렇게 짧아지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야, 또! 박수! 당구는 모험이다, 이야! 일단 치기 전부터 몸을 쓰잖아. 치기만부터 이렇게 몸을 쓰고 치니까, 야, 그 염력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치기 전부터 몸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야. 당구는 모험이다. 나만의 길이 있다. 마이웨이. 질이었다. 일단 노란 공 마치고 보자. 당구는 염력이다. 몸 쓰자! 아, 몸을 불쌍하게 안 쓰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더 불쌍하게 써야 된다고. 그래야 공이 딱 하니까 공이 맞아준다고. 아우, 인천에 간 것만 진짜 유명하죠. 그, 당구를 치면서 108개 그 콤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강건마님은 108콤보 108타법을 창시자입니다. 108타법 창시자 인천의 강건마님은. 예, 저는 충복이 형한테 풀사 잡혔어요. 풀사 옛날에 풀사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내공이 살짝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느낌도 좋아요. 좋다. 라인 좋고요. 힘배합 좋고요. 줄리어드 농대님 통통 팽가리 감사합니다. 백분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당구 많이 배워가세요. 자, 학구 얇게 쳐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 거리에 있고 내 기울기가 이 정도 돼 있고 내 공은 여기를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 공을 너무 알다마처럼 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공을 맞고 내 공이 툭 죽어가지고 얇은 두께가 맞아도 쳐질 수가 있어요. 자, 공에 이 공은 8분의 1에서 8분의 2 두께 사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퀴즈 스윙은 폭은 좁아야 돼. 좁아야 돼요. 좁았어. 이게 여기까지 올 정도로 두꺼운 거야. 아유, 서인호 형님은 왜 몰라요? 서인호 형님은 진짜 그 왼손잡이에, 왼손잡이에 엄청난 공이 있으면 당점을 여기 주시는 분이 있어요. 4팁을 넘어서 5팁을 넘어서 6팁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치다가 에비큐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치는 순간 여기서 확 들어가는데 살벌합니다, 진짜. 그렇게 팁 많이 주고 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제가. 이런 거 시다 치시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충분히 면을, 충분히 면도, 저것도 실력이 늘면은 면도 아니에요, 저 정도는. 면도 아니야. 면이라는 건 일적고 치고 나서 까딱거리는 거지. 자, 여기서 치는데 내공이 여기서 일자로 가야 돼. 최대한 일자로 가야 돼. 떨어지는 순간 없습니다. 일자. 일자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저렇게 일자를 유지해야 돼요. 아, 당구. 잘 배우셨네. 25점 치시는데. 잘 배우셨어.
지금처럼 기울기에서는 일자 떨어지는 각도가 나오는 순간 내동공이 다 기울기에 빠집니다. 근데 안 나오는 각도에서 일자를 만들려고 하는 공을 트위스를 하시면 안 돼요. 시카키리우스 깊숙이 깊숙이. 아 뭐야 레지로 됐다. 야 지렸다 이거. 아 까비. 아깝다. 자 이거는 여기 떨어진 자리가 50자리 50자리면 어디 이 자리 내공이 출발전이 출발선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이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떨어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쳐서 여기까지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길 긴 각이기 때문에 갖다가 여기서 회전력 다 살려서 원 쿠션 투 쿠션. 아이고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우 다행이다. 지금 굉장히 불안했잖아. 지금은 일적구를 두껍게 쳐서 그래요. 내공이 먼저 가는 두께로 쳐야 돼. 일적구 여기 나오 이렇게 나올 때 내공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김군호 씨도 알죠. 가수잖아. 나 모른다고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모른다고 할 거야. 다 안다고 했죠, 여러분. 다 안다고. 당구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당구만 쳐봐요. 모를 수가 없어. 다 알아. 굉장히 좁아요. 물어보지 마. 채팅 금지시킬 거야. 자, 학구를 이제 빵 치는데 당점을 위로 올려주고 치는 거야. 응? 빵 올려주고 빵 쳐서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나는 모양으로 갈 거예요. 아, 그거 한번 쳐보시지. 충분히 가능한데. 아이고, 그러니까 저거를 치는데 저거 치는데 당점을 지금 여길 주고 쳐서 그래. 여기 치지 말고 당점을 이렇게 좀 위로 올리세요. 조금이라도 너무 많이 올리면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중상단 정도 주고 큐지를 저기서 잡은 상태에서 팔로우를 살벌하게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둘, 이렇게 여기까지 딱 약간 상박을 약간 써줘야 돼. 지금 각도에서 더블 쿠션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 가서 두 개씩 안다고 물어봐 보세요. 다 알아요, 이제. 자, 얘 키스 여기서 올라갈 때 빼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2점. 아니었지. 빨대형은 안 잡혔어요. 충복형보다 치수를 하나 덜 줬는데 안 잡혔어요. 둘 다이다이 쳤어요. 자 이거 기대까지 원쿠션 내공이 많이 안 밀리게끔 회전을 안 줘야 되겠죠. 회전을 안 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각도에서는 야 그치 저렇게 치는 게 잘 쳤어. 잘 쳤는데 약간 유연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 너무 공이 내공이 좀 죽어가는 그런 모양이 나와서 그래. 아 이제 마지막 한 1점 남았어요. 희망사장님 1점 남았는데 못 친 거야? 제껴지네. 제껴지나요? 자 하고 들어오는 똥창보다는 긴가 이런 각 라인을 잘 봐야 돼. 들어오는 라인 똥창보다는 좀 긴 라인이죠. 지금 여기서 25 받았단 말이에요. 짧은 각 출발이면 항상 매시라고 말씀드렸던 똥창이 25다. 테이블이 너무 많이 미끄러지지 않는 테이블 인상은 다 25 정도 떨어뜨리면 됩니다. 아, 27개는 니저, 니저풍이에요, 니저. 자, 당구는 모험이다. 우리 순배님. 여기서 또 어떤 공을 보여주실지. 우리 평범한 길은 안 봐, 우리 또 모험 형님이. 본인만의 길이 있어. 여기를 재는 사람 뭘 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건가, 원쿠션, 휘어서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이거 아닌가? 뭐, 이거 지금. 어 이거 치셨네. 아 잘 치셨는데. 아 투쿠션 위치는 원쿠션과 쓰리쿠션으로 갈 때까지의 연장선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 쿠션 3 쿠션 3 가락을 맞는데 이게 맞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맞을 일은 없잖아. 여기 입사가 반사각으로 가죠. 이렇게 입사가 들어가는 각도 나가는 각도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도 뭐 알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얍! 아이고 이제 꺾인다. 자 원 쿠션 여기서 봐보세요. 이 정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났고 봐보세요. 많이 꺾 여기로 꺾인다. 이 정도 꺾이면 회전력을 많이 주면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에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회전력이 많이 너무 이게 빠진다. 여기서 빈 쿠션 치기를 쳤는데 이렇게 쳤는데 회전량이 원 팁이나 반 팁 요 정도 사이로 해갖고 이렇게 입사가 반사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내 공이 더 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일자로 만들었어. 일자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회전력이 빠졌어. 여기서 빈 쿠션 치기를 쳤는데 회전력이 빠지면 이렇게 날라오겠죠. 이렇게 아, 짝차기로 아니면은 이렇게 날라오든가. 그럼 여기에 맞는 칸수 사실 이게 다 대입해서 하나하나 대입해서 치면은 좀 약간 회전량이라든가 이걸 어디 줘야 될지 느낌이 올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께형이 뭐 일부러 3점 이상은 안 쳐요. 3점 치고 싶어 죽고 싶은 형인데. 자, 뭔 공이야 이거? 야 노란 거 흰 공? 흰 공이면 여기서 이거 우라가 괜찮은데? 그지 않나요 여러분? 아 영등포님이 앞으로 이 두께 동안 3점 치기 오케이 오케이 얍 어 마스크가 좀 커지는 것 같죠 화면이 자꾸 이게 보면요 이렇게 좀 날렵해야 돼. 예전에 날렵했던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확실히 턱선이 살아있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빵떡이 같잖아 옆으로 퍼지니까 이렇게 하면 확실히 날렵한데 얼굴이 작아졌나? 아, 이 가면 이거 명품이에요. 명품. 두 개 4,000원인가? 5,000원인가? 마스크가 보니까 크더라고. 되게 많이 커요. 독고다이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한 개. 948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가자. 두께 봐. 두께 3점. 거의 맞아 있다, 이거는. 회전 너무 많이 안 주면 되죠. 거의 요 당점만 주고 치면 되지. 야. 야. 아, 진짜. 아. 동명 당황이죠, 당황. 아. 이건 못 치네. 아, 사실 이렇게 안 나가. 사실 좀 나가야지, 두께 봐. 아, 알았습니다. 부금 틀게요. 팔이, 하나,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지. 왜 자꾸 탁, 여기서 앞에서 나가다 마니까 내 공이 지금 밀려가지고 빠지잖아. 야, 나왔습니다. 드디어 주먹 브릿지. 야, 주먹 브릿지 보셨죠, 여러분? 주먹 브릿지 이 상태로 땅바닥에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브릿지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색 바꾸면서 지금 뭐 약간 딴 생각을 갖는 것 같아. 여자 좀 만나볼까? 뭐 옷도 좋은 거 입고 이러니까 지금 뭐 딴 생각 갖고 있나 봐. 지금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어 우리 두께비 씨. 응? 뭐 살랑살랑해? 뭐 마음이 뭐 콩닥콩닥해 요즘에? 왜 그래? 뭐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거야?
자, 회전 많이 줘서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키스에 열로 빼고요. 아, 너무 세, 너무 세. 저런 게 저렇게 너무 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여기서 맞고, 이게 맞고,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셌단 얘기잖아, 반발력이. 그니까, 중2병 걸린 거 같네, 중2병. 예, 안녕하세요. 아. 자, 3 개락구. 자, 여기 떨어지면 되겠죠? 좋다. 들어갔어. 와! 골! 야, 이게 들어간다. 야, 이게 여기서 이게 빠져, 여러분. 이게 빠져. 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회전력 많이 주고. 야. 회전도 많이, 야, 여기 앞에 맞았는데 이게 이렇게 서버린다. 지렸다. 자, 빨간 공? 빨간 공? 아우, 맞았구요. 좋다. 자, 여기서 오마오시. 코너 깊숙이죠. 부드럽게. 지금 치시는 분은 큐진이 워낙 부드러워갖고, 막고 깊숙이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워낙에 큐질이 좋아서. 그렇지, 완벽하잖아 큐질이. 와, 남았나? 되겠죠? 남았어. 큐질이 너무 좋다. 저렇게 멀리 있는 공도 부드럽게 여기서 하고 있다가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끝났잖아.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딱 여기서 끝난 거야. 그냥 끝내야 돼. 하나 둘 딱 끝나야 돼, 여기서. 근데 아까처럼 독불장군님이 오머워치 친 것처럼 하다가 이게 되는 순간 잘못되는 거지, 그죠? 충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 둘, 끝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렇게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비 퀴즈부터? 뭐 예비 퀴즈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 이런 넘샷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예비 퀴즈를 일단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죽방 랭킹을 정한다면 베스트 3 정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잘 치시는 분들은 다 공동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웬만해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탑5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공동 1등이지. 뭐 메시나 호날두 이렇게 압도적으로 1, 2등을 뭐 그 밑에 뭐 네이마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위에 공동에 있는 선수들은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야, 치자 이거. 좀 치자. 그렇지. 어저께 얘기해 줬잖아, 이거. 그지? 잘 쳤네. 아. 잘 쳤어. 배우면 이렇게 친다고. 어저께 방송 끝나고 연습할 때 이공 친 거잖아. 이런 비슷한 거. 아, 1점. 어렵다. 이거 오시로 밀어서, 쳐서, 이렇게 한번 쳐보지. 아, 너무 어렵나? 각이 좁아지나? 그래. 아이, 뭐 이거 되겠어? 못 쳐, 이거. 이거 못 쳐요. 못 쳐. 에라이. 어? 먹밥 안 누르신 것 같다고요? 아까 전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전에 먹밥 올리셨나요? 저요? 선생님, 이전에 주먹 부리지하고. 딱 걸리셨습니다. 딱 걸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제보 좋습니다. 그런 제보. 그런 제보는 이렇게 먹밥 있는 제보만 주세요. 야, 지금 말씀해주신, 현규광님은, 다음에 저희 구장에 오시면은, 저희가, 장갑하고, 초크 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당구장에 오시면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 제보한 사람이라고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제보하신 분들께는 그립하고 장갑을 포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주먹 브릿지 3큐 2점. 1000개. 좋다. 야, 영등포님이 거셨다. 먹팔았지. 자, 빵꾸 이거 맞아 있죠? 맞아 있어요. 구멍이 쬐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았어요, 선생님. 예, 진짜 드릴게요. 그, 먹바라치님한테는, 먹바라치 최초로 신고하신 분께는, 이렇게 그립하고 초크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고리나, 장갑하고 고리나 초크 세트. 먹바라치. 아, 길어지는 테이블, 짧아지는 테이블 이런 거는 희망25님, 좀 구력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사사비우스. 감사합니다, 희망 사장님.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 더. 두께씨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 더.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야. 먹밥 이거잖아. 먹. 공을 이 두 개 중에 얍. 와, 나이스. 이 두 개 중에 하나도 못 맞히면, 공이 굴러다니면서 하나도 못 맞히면은 그걸 이제 먹이라고 합니다. 먹밥. 게임에서는 빠킹이라고 그러잖아. 뒤로 히로. 히로라고도 하고 빠킹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뒤로 거꾸로 하나씩 빼잖아. 여기서는 죽방에서는 먹을 올려놔야 돼요. 좋습니다.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럽게 잘 치는데 왜 맨날 모험을 하냐고, 선배님. 예, 먹은 쓰리뱅크만 먹어요. 이게 또 부드럽게 잘 치잖아요, 선배님. 그것도 먼저 가서, 먼저, 내공이 먼저, 우라로 치는 거. 비켜, 먼저 보내고 가면 비켜치기. 내공이 먼저 가면 우라. 잘 치잖아, 이렇게 부드럽게. 잘 치시면서. 자, 3점. 예, Q세트는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5자로 남았어요. 진짜로 5자로. 다 나갔어요. 뒤에 있는 숫자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험형님인데 모험형님은 25점이다. 이게 또 모험을 하지. 이상한 또 어색한 또 이런 씻기를 또 하시네 또 여기서. 아, 저렇게 과한 씻기 필요 없잖아요. 아니 100자로 아니고 50자로였어요. 50자로. 5자로 남았어요. 좋다기보다 괜찮잖아. 좋기도 하고, 추가 뭐, 다른 비싼 큐만큼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입문용으로 12쪽 상대 다 주니까 하는 거지. 진짜로 5자로. 진짜로 5자로. 아, 잘 치셨네. 놀공인데 진짜. 놀공 치셨어야 되는데. 아. 지금 공 바뀌었다고 얘기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예, 지금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장군님 이런 경우에는요. 그 1점만 걷어 가시면 돼. 1점. 지금 여기 한 1500명 분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1점으로 했습니다. 1점. 그럼 여기서 이거는 더 흰 공으로 쳐야지. 지금 더 올리니까는 1500분이 보고 계시는데 1600분이 넘 1650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자, 여기서 이걸 친다고 올릴까가 이 공을 안 치고 우라를 거꾸로 쳐서 오마우시가 되든 우라가 되든 이렇게 코너로 보내놓는 거지. 야, 절봉이 한 명 추가요. 키스. 야, 안 되나요? 안 되네. 야, 여기 뒤에 게 보이네, 안 보이냐? 이 차이가 크다. 안 보이네. 노란 공 안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공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공. 지금 여기가 이은빈님 차례잖아요. 지금 치시는 분이 말구잖아요. 말고니까 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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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노
자기 공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홀수로 쳤을 때는 사실 자기 공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거를 자기 공을 보고 알 수는 없는데 짝수로 칠 때는 자기 공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세팅이 4교시 남았습니다. 이거 없는데? 어? 바깥에 있어. 아. 자, 여러분 12시 대기 1시간 전 남았습니다.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눌러주셔야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하루에 한 번인데 한 번은 눌러주셔야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 넘어가서 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야, 주먹 뿌리치로 3큐 안에 2점 치기 1000개라고? 개꿀이지, 이거는. 완전 개해자 이벤트지. 아, 박무석 굉장히 유명하네요. 그 볼링 핀으로 존나게 맞던 놈 아니야, 박무석이. 카메라도 안 돼. 커피도 안 돼. 그죠? 두 번 누르면 안 됩니다. 이게 파란불 들어올 때 한 번만 눌러주는 거예요. 파란불 들어오게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 저 장난친 거예요, 지금. 장난친 거. 타짜에 박무석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장난친 거예요. 광철이 형님이. 지금 저도 장난친 거고. 자, 3교시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1등. 처음, 이은비님. 145알. 좀 내려먹으셨네. 20알 정도. 그래도 145R 1등이네. 2등 더 올릴까? 143R. 3등이 이기신 분이 없네. 3등이 누구냐면 모험당구역. 야, 잘 쳤다. 94R. 4등이 공동 4등입니다. 송기수 선생님이랑 독불장군님 87R씩. 그리고 6등 84알 기상군님, 7등 두께씨 82알, 광풍형님이 꼴등이네 72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그거를 내려간 사람이 없네. 해커 찬스를 쓸 분들이 없네. 해커 찬스는 50알 이하일 때만 쓸 수 있거든요. 아, 좋은 퀴즈인데 회전력이 좀 빠졌네.